아니 힘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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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는 TOG의 하루를 밀착 취재하러 온 펜파라치라고 해요. 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스케줄 지금 오신 거예요? 저희 오늘은 쇼츠인팬에서 음악방송 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사전 녹화도 있고 생방송도 있고.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올라갈까요? 네. 네. 올라갈 대기실 이동. 오늘 쇼챔피언은 처음이에요. 첫 출연. 첫 출연. 맞아.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좀 그런. 네.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아직 약간 안 풀린 느낌. 네. 자다 일어난 목소리예요. 맞아. 완전 자연스러운 사실이에요. 합니다. 완전 자다 일어났어요. 바이바이. 이따 봬요. 영문주. 안녕하세요, 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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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그렇게 인사하실 거예요? 그냥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는 게 한국에서는 기본 예의니까 이제 열심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더 좋게 보이려고 연구 중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보다 약간 더 사람들의 약간 눈도장을 찍어야 하잖아요. 신인 아이돌이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태연. 예상해요. 예상해요. 일단 그냥 하. 아 됐어요. 안 됐어요. 빨대가 안 붙어요. 아, 빨대가 안 돼요 이거. 오! 오! 이 소리가 나면. 오. 이렇게. 아 됐다. 저는 노란색으로. 이제 프로가 되겠어요. 아.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침에 조금 없는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긴장은 안 돼요?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음악방송은 이제 오늘 다섯 번째. 그래서 아직 많이 긴장돼요. 나 평소에 어떻게 풀어요? 평소에 스트레칭 하거나 편하게 얘기하거나 하면은 저금 이제 헤어본들 되게 포즈 결정했어요. 언제 유튜브 했어요? 네. 조막 살 때. 마지막. 게임즈 마이너 시가 남다고. 오늘은 멋있게. 이거 아 이거요? 이렇게 할까요? 제가. 다음 닥터 씨 I need new shoes. New shoes.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TOG 양말을 저는 신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까 봐요. 귀엽죠? 저희 그 보컬 선생님이 선물로 받은 건데 귀엽죠? 어제 저희 인이었어요. 팬분들이 네, 맞아요. 선물해주신 선물해주신 그 너무 예뻐요 이거. 기분 좋았어요. 무대하면서 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의 인이어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뭐 메시지를 쓸 수 있다고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You got this! I love you! 이렇게 요청했어요. 힘내려고요. 힘내려고 이런 메시지를 저 자신한테 썼어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게 한창 촬영을 할 거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보고 힘이 내려고 이런 메시지를 썼어요. 인수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낀거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 들리잖아요. 뭐라고요? 빼요. 왼쪽 오른쪽 또 달라요.
오른쪽은 저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왼쪽 저는 빨간색이고 이제 저희 팬덤명이 토파즈인데요. 토파즈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거 티어지는 또 다른 색깔로 티어지. 우리는 하나다 이런 느낌. 전 완전 깔끔 깔끔 그냥 블랙 앤 화이트. 여기서 포인트로 골드로 적혀있는 앤토니 앤 팬더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기쁨의 춤. 에? 왜 이유가 없어? 딱 몰라요. 타쿠. 타쿠. 일부러 한 건가? 아니, 저는 타쿠토 점이라고 썼는데 이유가 없는데. 없어? 근데 이것도 좀 칸지나요. 왜 이유가 없어? 이유를 까먹은가 봐. 유 있어야 되니까. 아! 아! 어 뭐야? 갑자기 센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왼쪽은 이런 디자인이에요. 좀 혼자 그 뭐 작은 활동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제가 쓴 이름입니다. 이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 이런 포인트. 이유가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 제 인이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팬분들이 생각해주신 다섯 개 후보 중에 네 이거를 골랐는데 이거는 왼쪽은 이렇게 그 보석으로 달 이따를 보면 달이 생각 난다고 하셔서 오른쪽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하늘색.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 사인도 넣어주시고 너무너무 예쁜 인이어를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걸 자고 무대 잘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you make it. 이렇게 딴딴딴딴딴딴 이런 안무 약간 심장 이렇게 아 심쿵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유토가 표현하려고 표현력이 너무 좋아서 점점 변해갔어요. 맞아요. 어제 거는 레전드였어요. 삥삥 아니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너무 심쿵해서 이제 마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계속 맞아요. 놀렸어요. 맞아요. 가요? 네. 안녕하세요, 디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어스입니다. 열심히 봤다. 안녕하세요, 디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복죽이 있었어요. 디어스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디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어스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중앙머리 노래 한번 읽으시나요? 아니 아직 몰라 아니. 디디님 사랑해요. 머리가 가지고 찍어도 괜찮네. 토파즈 사랑해요. 이거 사진이에요, 영상이에요. 영상. 아, 영상? 아, 재밌었어요. 사도. 저희 토파즈 분들에게 응원과 크게 엄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엄청 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정말 많이 났고 오늘 무대가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진짜 느끼면서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아직 곡 소개를 못 들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곡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뮤지션은 펑키한 사운드와 섹시한 기타의 소화가 돋보이는 팝 댄스 장르로 뉴 시즈를 신고 높은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네, 잘 나와. 와. 노래가 엄청 신나더라고요. 오, 진짜. 신나요. 뮤직비디오도 엄청 청량하고 예뻤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완전 이번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찍으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같은 거 있어요? 그 페이퍼 에퍼 이거 그거 이제 던지는 거. 아, 그게 맞아요. 생각보다 MV에서 잘. 아, 맞아요. MV에서. 아, 진짜 너무 좋아서. 뮤직비디오 사실 스토리가 있어요. 테마가 정해져 있는데 POD가 축제를 연다는 설정이에요. 이제 예. 축제 준비를 다 같이 하는 거죠. 네, 여기는 포스터를 붙이고 뭐 디자인하고 저희는 축제에서 막 먹을 거 아, 그런 준비를 간식 하고. 같은 거 준비를 하는데 축제 당일에 다 짬을 버린다는 그런 소리예요. 이렇게 자서 이런 그런 영리는 맞아요. 지각했다는 그런 예. 스토리예요. 멤버들 중에 가장 늦게 일어나는 멤버가 있어요?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기보다는 안 일어나요. 진짜 안 일어나요. 어떻게 깨워요? 제가 당시 깼었을 때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지럽혀서 이렇게 깼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포기를 했고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이제 그만뒀어요. 힘들어서 제가 아니 저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하시죠. 최대 다섯 번은 했어요. 그 알람 설정을 하는데 계속 시끄럽고 형들만 잠 깨고 저만 계속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못 일어나서 파츠의 알람이 저희 알람이 돼버려서 아니,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깨워줄게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식 데뷔 한 거잖아요. 네. 가장 해보고 싶은 스케줄이나 기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악 방송이었는데 이제 그게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 이런 거 하나는 이런 미니 팬미팅 어떤 거 하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건데 좀. 저희도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맞아요. 일일 뭐지 팬 매니저 그거 하고 싶었는데 저 그저께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직접 맞아요. 팬분들에게 붙이는 거 그게 너무 좋았고 이제 음악 방송도 하고 있고 너무 좋고 근데 계속 욕심 나네요. 욕심 나네요. 음악 방송 1등? 언젠가? 그게 언젠가 하고 싶을까? 1등 할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1등 이렇게 하고 싶네요. 120 맞아요. 너무 길어요. 저의 단점 비하인드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 그럼 보통 이렇게 대기하실 땐 뭐 하면서 있어요? 저는 그 공간에 없어요. 그냥 어딘가에 진짜 힘들어요. 한 곳에 있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맞아요. 약간 이런 새로운 데 오면은 그러니까 모험하고 싶어요. 항상 하루 잡기 뭐 또 시작합니다. 어디 있을까? 형 이제 포토이슨 가야 돼. 가자! 네. 포테이즈 갔다 올게요. 포테이즈 해보자. 응? 한번 나가봐봐. 오, 포테이즈 가. 형들 우리 포테이즈 봐야 돼요. 오, 너무 좋은데. 오케이. 연출까지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제 포테이즈 드디어 왔어요. 누구죠? 저희 티어즈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안녕하세요. TOZ입니다. TOZ, my new friend. TOZ. Wow. My new friend. 저희예요. 와. 잘생겼어, 누구예요? 와, 진짜 잘생겼다. 그래도 일체가 완전이었습니다.
내 프랑 같은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부러워요.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제 마음으로 같이 하늘 바라보는데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잘 찍었습니다. 유토 형이랑 저는 저기요 고한들랑 오늘 거야. 처음 찍어보는 거예요? 아 저는 찍어본 적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 많이 많아요. 많아. 근데 자신이랑 같이 찍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해. 보통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여기서 나오고 진짜 신기해. 짜리가 나왔어요. 소파즈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재밌어, 완전 재밌어 할 것 네, 같지만 포즈 생각보다 좀 저희가 어렵게 해놨는데 맞아요. 죄송해요. 맞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귀여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10초 안에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약간 챌린지라고 생각하시고 맞아요.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땠어요? 저희가 약간 이런 밀착 취재 처음이었어서 뭔가 많이 걱정했었는데 약간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덕분에 자연스럽게 저희의 매력이나 뭐 평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지금까지 약간 이렇게 비하인드 같은 느낌으로 그거에 따라서 뭔가 말도 많이 하고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을 테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주차장에서 진짜 차 내렸을 때부터 밀착 취재로 그런 거 저희 처음이었고 대기실에서도 계속 저희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많이 신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찍을 줄 몰랐어요. 그 정도 밀착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뭐 저희의 약간 일상 손님 없이 보여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아요. 근데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거 처음이라서 뭔가 처음에는 좀 긴장도 했지만 팬분들에게 무대에서는 무대 위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는 저희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POG를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실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POG에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 TOG는 귀여운 면도 있고 되게 진지하게 무대에 임하는 그런 면도 있고 장난 많이 치는 면도 있고 되게 다양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 바로 입덕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토파즈가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토파즈 두 분 추가. 토파즈.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토파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생방 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생방.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많이 아쉽지만 아쉬워요. 생방송 지각하면 큰일이 나니까. 또 파이팅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